예, 오늘도 어려운 경기였고요. 전반에 또 상대 강한 압박에 경기를 좀 푸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오늘은 후반이 아마 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후반이면 조금 더 압박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생각처럼 후반이 조금 광주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게 아마 역전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도 뭐그좀 피곤함이 있어서 후반에 좀 나가자 얘기를 했고, 후반 가면 아무래도 상대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 테니 그때 팀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플레이를 좀 해달라 요구를 했고요. 오늘 또 결승골까지도 넣어줘서 개인적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상대가 뒤에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을 놓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또 뒤에 또 오스만 선수로도 있고 기성용 선수가 또 뒤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좀 후반에는 좀더 전진으로 올렸고요. 그리고 또 기성용 선수가 공격도 뭐잘 보는 선수라서 좀한 단계 위에서 공격을 풀어나가길 바랬는데, 오늘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동계부터 준비한 대로 전술적인 부분이나 플레이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득점력 부분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됐고요. 되게 될것 같고요. 슈팅이나 뭐 만들어 과정은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, 아무래도 조금 뭐 대표팀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플레이할 때 언제 그 승부를 지어야 될지, 언제 쉽게 해야 될지 그런 뭐 판단력 같은 부분들이 좀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팔로세비치 선수가 되게 욕심도 많고 또 근성이 또 강한 선수라 자기가 좀뭐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면 좀좀 침체되어 있는 선수라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적인 부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개인적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잘해주고 있다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오늘 경기도 뭐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미드필드에서 볼 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, 빌드업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선수 때도 항상 재밌게 봐왔었고, 이제 감독 입장에서 또그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, 뭐그 중요성은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선수들을 다 알고 있고 잘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. 더 좋은 경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좋은 승부를 해서 많은 팬들이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. 아쉽다고 생각하면 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좋은 슈팅도 보여주고 가운데서의 볼 거머쥐는 거나 뭐 드리블도 좋았는데,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침착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훈련을 하는 중이라서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홈에서 인천전 승리 이후에요. 선수들이 더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서로들이 다 노력을 많이 했고요. 특히 이제 홈 경기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홈팬들 앞에서 더 좋은 축구 그리고 이기는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, 또 오늘은 결과적으로도 승리를 거두고 내용적으로도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더 감독님께서 공격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셨고요. 저 역시도 이제 좀더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격적인 역할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많이 수행했고, 뭐 계속 페널티 박스 앞에서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뭐 골장면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에 그쪽에 각도가 보였고, 그리고 또 오른발이 아닌 또 왼발로 골이 들어갔는데, 제가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기회가 왔을 때좀더 과감하고 또 팀에 조금 더 득점 부분에 있어서 좀 관여를 하면 팀도 더 도움이 될 거고, 저 역시도 올해에는 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골과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싶습니다. 서울에 와서
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었고요. 오늘도 많은 또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또 그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감동이고 큰 기쁨이었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상암에서 또 팬들 앞에서 골을 넣게 돼서 상당히 행복했고요. 앞으로도 이제 특히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팬들도 경기장에 와서 또 선수들이 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. 뭐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정신적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그거는 뭐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라운드 안에서는 또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저의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라운드에 서면 저도 모르게 상당히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. 팬들 앞에 서면 또 기쁜 마음도 들고 뭐 밖의 상황이 어떻든 그라운드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원이 이제 박건하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작년부터 좋은 팀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박건하 감독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신데 물론 이제 어웨이 경기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들 역시도 또 오늘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슈퍼매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더 승점을 쌓을 수 있다면 또 서울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뭐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슈퍼매치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저희들이 최대한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팀 역할에서 제가 이제 뭐 후방에서 주로 플레이를 할 때가 있고 오늘처럼 이제 공격적에서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후방에서 플레이할 때 이제 자꾸 뭐 맨투맨이 들어온다든지 뭐 상당히 거칠게 뭐 들어오는 경기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어떻게 좀 더 부담을 줄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공격적인 역할도 잘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골이 들어가면 저 역시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시즌을 더 치르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골을 모든 선수는 다 넣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공교롭게도 서울하고 수원이 좀 상위 테이블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팬들이 좀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분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슈퍼매치든 또 어느 더비든 좀 팬들이 응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좀 선수들이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수원하고 서울은 항상 스토리가 많고 또 경기장 안에서 항상 치열하게 승부를 펼쳐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이고 또 뭐 제가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지만 또 나이를 먹고 이제 또 그 원정 경기에 가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저한테도 뜻깊은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요.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